2022년 11월 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에서 독감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등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DFW 지역의 주택 거래율이 폭락하면서 그 정도가 2008년 대침체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텍사스의 강제 퇴거율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중간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독감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등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트워스에 있는 쿡 어린이병원은 2일 지난 24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56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온종일 2분 30초마다 환자 한 명씩 검사한 셈입니다. 스티븐 러브 DFW 병원협의회장은 북텍사스 지역에 있는 병원들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 전체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88%인데 반해 북텍사스 지역 병원의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다수는 외래 진료만 받고 귀가하고 있으며 독감이나 다른 질환이 심각한 환자들만 입원하고 있습니다. DFW 지역의 주택 거래율이 폭락하면서 그 정도가 2008년 대침체 그레이트 리세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텍사스 부동산 정보 서비스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라스와 콜린 카운티의 주택 거래 성사율은 작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테런 카운티에선 32% 하락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세션이 북텍사스 주택시장에 가장 심각하게 미친 2008년과 2009년 달라스 카운티의 주택 거래율은 23% 감소했고 테런 및 콜린 카운티에선 각각 26%와 10%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상황을 가늠할 주요 지표인 진행 중인 주택 거래 건수를 보면 향후 훨씬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 11월에 종료될 예정인 주택 거래는 1년 전 대비 44% 감소했고 테런 카운티와 콜린 카운티에선 각각 40%와 39% 감소했습니다. 북텍사스의 강제 퇴거율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부의 임대료 구조 기금은 고갈돼 앞으로 강제 퇴거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달라스 카운티에서 강제 퇴거 조치가 4,300여 건에 달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4천 건, 10월에도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빅션 랩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달라스 카운티의 강제 퇴거 조치 신청 건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퇴거 유예 정책이 종료된 후 부쩍 늘었습니다. 또한 테런 카운티의 경우 임대업자 1,000명당 강제 퇴거 조치 신청 건이 이웃 카운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중간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안에는 연방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45억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난방비와 전기, 가스요금 미납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난방 가전 보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10월 발표한 올해 겨울 연료 전망에서 최근 연료비가 급등한 데다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추워질 것으로 예상돼 난방비가 작년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이번 겨울 천연가스와 전기로 난방을 할 경우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작년보다 각각 28%와 10%가 늘어난 931달러와 1,359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이 조사 주체로 적절한지에 대해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임박하자 러시아가 이 지역 주민 수만 명의 강제 이주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튀르키예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51%, 전월보다 3.54% 상승했다고 튀르키예 통계청이 3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